안녕하세요. 저희는 버전 버텨야 산다 시즌 3의 유재석, 한유리, 김동현, 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 더전 버텨 산다 시즌 3는요, 가상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인 만큼 편하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건지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너무 싫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명확한데요. 저는 좀비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왜요? 로봇은 지능이 높잖아요. 우리 유보처럼 지능이 높아서 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뭔가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로봇이라면 인간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좀비들은 그냥 본능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스트레스 풀듯이 그냥 하면 싸워서 이겨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동현이는? 저는 무조건 로봇인데요. 네. 아, 좀비는 뭔가 제가 싸우는 스타일상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은. 왜요? 그라운드. 저는 이제 잡아서 어떻게 막 제가 이긴데 그 안에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물리는데 그러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로봇은 뭔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있고 잘하면 또 좋을 수도 있고 뭐 정한대면 뭐 버튼 꺼가지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버튼 끄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을 전력 간다. 건전지가 다리거나 뭐 이게 있을 오케이, 것 같아요. 네. 유리는요? 질문이 있어요. 일단 로봇이 유봇은 아닌 거죠? 모르죠. 유봇이면 일단 무조건 좀. 유봇은 힘들어. 아, 유봇은 방법이 없어. 와, 맞아요. 무조건. 나는 로봇이에요. 왜냐면 로봇은 전선을 찾아서 끊으면 돼요. 아, 근데 로봇이 그 무선이잖아요. 무선. 그러니까. 네? 전선을 끊을 수 아니, 전선 어디 안에 있겠지. 아, 이렇게 안에 찾다 보면. 안에 찾다 보면 이게 끊어야지. 아니면 로봇은 뭐. 뭔가 있을 것 같아. 소프트웨어를 뭐 어떻게 좀 한다든가. 아, 맞아. 뭐 어떻게 교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비는요, 그러면? 네. 아, 좀비는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때로 달려들잖아. 야, 네. 근데 그때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안. 아, 그러면 난 죽지.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은 사람 안 먹어. 그럼 난 죽어. 여기 지금 네? 동현이. 오래 살아요? 같이 오래 사실 것 같아. 같이 오래. 근데 나 광수하고 나는 살았거든요. 광수하고 난 살아. 여기에 유리하고 덱스는 죽지. 그러니까 저 혼자 살아남는 줄 알았는데 처음을 재석이 형이 딱 보일 거야. 형도 살았어. 그런 느낌입니다. 예. 와, 이거 어렵다. 이거는 폐가에서 사는 게 나아. 그냥 폐가는 고치면 돼.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종이는 야, 우리가 해봤잖아. 안 돼. 진짜 비 오면 그냥 끝이야. 바람 불면 이거 그냥 보수하다가 하루 그냥 다 가. 네. 안 돼.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네. 저한테 많이 떠요. 오래된 집을 전문가 한 몇 명 있으면 금방 돼. 완전 새 집이 돼요. 금방 돼요. 업자 부르면 됩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 폐가에서. 네. 누구랑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조건을 붙여. 질문대로. 아니, 밸런스 게임에 왜 이렇게 밸런스 게임에 조건을 붙여요. 덱스 있으면 종이에서 집을 사는 거고. 그리고요? 덱스 없으면 동현이 형이랑 살아야 돼요. 안 해. 왜 그래요? 밸런스 게임 안 해. 폐가요? 다 싫어. 다 싫어. 안 살래. 왜 그래요? 안 살아. 동현이는? 폐가. 저는 당연히 폐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종이로 만든 집에서 살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비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비가 오고 집이 싹 쓸려 나갔을 때 새로운 이 부지에서 차곡차곡 기둥 하나씩 때려 박으면서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신박하네. 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해라. 폐가에서 오히려. 바로 지으면 되지. 그죠. 저도 폐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가지고 자, 도전 버텨야 산다 시즌 3를 봐야. 맞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네. 무조건 더존 버텨야 산다 시즌 3를 봐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존 버텨야 한다 시즌 3를 스트리밍하세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